뜨거운 옷 벗어 던지기 전 시작되는 고민들. 뱃살 없애고 싶다. 날씬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어서. 살 좀 빼가지고 봄에는 예쁜 옷을 입고 싶어요. 부랴부랴 다이어트에 도전해보지만 생각만큼 살 빼기가 쉽지 않은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소화불량이 지속될수록 우리 몸의 소화효소를 체내에서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대사효소의 양이 감소해 신진대사량은 줄어듭니다. 결국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많고 많은 방법 중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신체 흐름을 역행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은 변비가 생긴다던가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등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요. 특히 환절기에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말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소화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들은 소화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인데요. 소화효소를 과다하게 분비해 체내 효소를 감소하게 한다죠. 효소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적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특수한 단백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독소의 분해, 노폐물의 배출에도 모두 효소의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소가 부족하다면 식이섬유의 좋은 효능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대장에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소화불량 환자는 75만여 명에 이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체중 감량을 촉진하는 소화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소화와 배출하는 시스템이 무너지면 섭취한 음식물이 분해되지 못하면서 체내에 배출되어야 하는 독소가 축적되고 잉여 탄수화물은 혈액을 돌고 혈당을 높여 지방과 염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변비가 지속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면 결국 살이 찌거나 혹은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몸, 그런 체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동이 튼 시간.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오늘의 주인공 박혜란 씨. 겨우 정신을 차리고 힘겹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수를 하려는 모양인데요.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괜찮으십니까? 팔이 쪄서 그런지 조금만 숙여도 허리에 무리가 와가지고요. 씻다가 다리를 이렇게 들면서 허리를 굽혔는데 그때 허리가 끔뻑해갖고. 살이 쪄서 벌어진 웃지 못할 얘기네요. 결국 내내 불편하게 한 손으로 세수를 해야 하는 그녀. 걱정은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얼굴 많이 부었네. 원래 그렇게 잘 붓진 않았는데 살 찌고 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거나 움직이면 금방 부어 올라요. 6개월 전부터 불어나기 시작한 체중.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랍니다. 아침부터 아직 안 먹었는데 빠지질 않네. 70kg을 훌쩍 넘긴 아침 공복 체중. 민망한 듯 제작진에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작년에 가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등산을 좋아했던 그녀가 6개월 만에 10kg이나 찐 연유가 궁금한데요. 임신했을 때 오래되긴 했어도 그때 60kg를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 안 돼서 막 속이 답답한 느낌이 엄청 오래가고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더 살이 찌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요즘은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답니다. 갑자기 살이 많이 찌니까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너무 힘들고요. 팔도 좀 많이 쪘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찐 게 이제 아무래도 뱃살이 제일 많이 쪘죠. 아침은 굶고 외출 준비에 나선 박혜란 씨. 옷을 골라보는데요. 한결 풀려진 날씨에 작년에 입었던 얇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아휴, 팔이라. 아이고,
안 올라가요. 옷이 터질라 그러네. 자, 이번엔 봄 색상 조끼를 입어봅니다. 봉주가. 아이, 이런. 아, 왜 이런 일이. 조끼는 작년 겨울엔 입었었고 이 잠바도 재작년 겨울엔 입었었거든요. 사이즈도 다 95 사이즈인데 그 사이에 쪄가지고 95 사이즈가 안 맞아요 지금. 저기 바지는 좀 다를까요? 아이고 이를 어째야? 예? 아이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이번 식구들 모였을 때도 원피스 입었다가 맞는 옷이 없어갖고 원피스 입었거든요. 다들 임신했냐는 소리를 하도 해가지고 짜증나죠. 진짜 나가기 싫고 진짜 그쵸. 여태까지 그런 소리는 안 들어봤는데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되죠. 갑작스레 변해버린 몸이 야속하기만 한 박혜란 씨. 체중 감량을 위해 안 해본 게 없다는데 매번 겪는 요요 현상이 문제. 전에는 병원 가서 다이어트 약도 처방받아보고 다이어트 보조식품도 많이 먹었어요. 먹으면 몸무게가 좀 빠지기는 했는데 그것도 금세 다시 쪄서 별로 효과도 못 봤어요. 식사량도 적은데 살은 왜 더 찌는지 모르겠고 정말 소화가 안 돼서 그게 다 살로 가서 그러는 건지 정말 좀 원인을 알고 싶어요. 결국 오늘도 편한 고무줄 바지에 펑퍼짐한 웨이트로 외출을 했습니다. 살랑대는 봄바람에 산으로 들러 외출이 기대되는 계절이지만 가까운 거리를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두 배는 더 걸린 듯 집 앞 슈퍼에 도착했습니다. 불고기 거리 하나만 주세요. 네. 불고기 더부동 평소 즐겨 먹는 식재료와 이어서 장바구니를 차지한 건 많은 양의 탄산음료입니다. 무척이나 좋아하시는군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살찌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뭐 먹고 나면 자꾸 탄산음료를 찾게 돼요. 소화제를 드시고요? 소화제보다는 콜라가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먹었을 때 시원하기도 하고 바로 이제 트름도 나오고 하니까. 소화 불량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 괜찮을까요? 오셨어요? 들어가 먼저 들어가. 시장 갔다 오셨어요? 응. 박혜란 씨를 맞이한 사람은 아들입니다. 마트에서 사온 물건들을 꺼내는데요. 콜라를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드시고 콜라를 그렇게 많이 드시고. 음료수를 먹어야 시원하게 뻥 뚫려. 아들은 엄마가 걱정입니다. 누구보다 활달했던 엄마였기에 건강이 나빠질까 신경이 쓰입니다. 사이좋게 모자가 함께 준비한 점심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쌈을 싸먹는 스타일이 확연히 다른 엄마와 아들입니다. 불고기는 아들 거였군요. 기름기는 건 거의 안 먹고요. 야채 종류나 주로 뭐 두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한식 위주로 먹는데도 속절없이 찌는 살 때문에 속상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엄마 막 산 다니고 그럴 때는 진짜 말랐었는데 진짜 막 매 주마다 한 번씩 산에 갔잖아요. 엄마는 큰 산은 다 정상 찍고 다 다녔는데. 넌 요즘 운동해? 요즘 쉬고 있죠. 너도 지금 살 많이 쪘잖아. 너 지금 몇 킬로쯤 나가? 난 90킬로 나가지. 너 큰일 나. 엄마가 쪄보니까 너무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난 젊어서 괜찮아. 금방이야. 알았어. 넌 얼마 차이 난다고. 야채 많이 먹고 고기만 먹지 말고. 식사를 마치고 나니 속이 불편한 듯한 박혜란 씨. 왜 또 소화가 안 돼? 어?
익숙하게 꺼내든 탄산음료로 오늘도 불편한 속을 달래봅니다. 살이 찌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아들이 집안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6개월 만에 10kg 증가. 이대로 그녀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기본 건강검진을 진행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박혜란 씨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혈액검사하신 게 당뇨도 좀 확인이 되신 상태시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시고 다이어트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환자분의 건강에 있어서 좀 필요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검사 결과 전 당뇨는 물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살을 좀 꼭 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봄이 왔으니까 이쁜 옷도 사서 많이 입고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자랑스럽고 건강한 엄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단기간 체중 증가로 180도 바뀐 일상. 그녀가 힘들어하는 소화불량이 정말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소화효소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분비되지 않은 음식물이 쌓여 독소가 증가해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이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의 악화로 체내에 쌓인 독소가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염증물질이 분비되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발병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체내 증가한 내장 지방은 결국 각종 치명적인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는데요. 살이 찌지 않으려면 위와 장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